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왜 아플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허리에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건 운동에서건 허리를 올바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마스터하셔야 허리를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왜 아픈지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 그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뻣뻣함입니다. 일반적인 유연성이 부족해서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흔히 데드리프트를 할 때 첫 자세를 보면 허리가 말린 상태로 이미 시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의 뻣뻣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평생 허리가 아플 것입니다. 주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뻣뻣한 이유는 이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이 얘네 두 개가 타이트해져서 이 허리를 잡아당겨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 후면사슬이라고 하는 근육들은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이 척추 기립근까지 쭉 당겨버리므로 여기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이런 일반적인 정적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추천드립니다.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체를 아무거나 잡고 한 발로 데드리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후면사슬이 쭉 늘어나는 이 느낌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후면사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늘릴 뿐 아니라 또한 데드리프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허리의 각도 변화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은 상태로 물건을 든다고 해서 허리가 아프진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외부에서 급격한 힘이 주어졌을 때 허리의 각도 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초심자들이 데드리프트 하는 모습을 보면 허리의 각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들은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 각도를 유지시키지 못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허리 각도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 저희는 허리에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 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올바른 복압을 형성하지 못해서입니다. 올바른 복압을 형성했다면 외부에 강력한 힘이 주어지더라도 코어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리프팅 벨트는 사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압을 올바르게 채워넣기 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리프팅 벨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복압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개인적인 큐를 드리자면 에어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에어백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외부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짐으로써 사람의 몸의 각도 변화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백을 잘 연상하셔서 마치 제가 에어백을 하나 크게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에어백을 안고 있다는 말은 제가 호흡을 배를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배에 공기를 가득 채워넣어서 제 몸속 안에 에어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항상 크게 호흡을 들이마셔서 배를 꽉 채운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코어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항상 배에 힘을 가득 준 채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허리의 각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리의 각도 변화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광배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입니다. 광배근은 이 겨드랑이 아래서부터 허리 깊숙한 곳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배근을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등 전체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광배근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광배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벨을 그냥 손을 널브러뜨린 채로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 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다고만 생각해도 광배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몸쪽에 강력하게 붙이기만 해도 광배근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는 도중 내내 항상 바벨을 몸쪽으로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바벨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광배근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배근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허리의 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큐로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손을 마치 제가 이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바벨을 구부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구부린다라고 생각하면 광배근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허리의 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허리의 각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아치를 만들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척추의 중립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과도한 아치를 만들고 시작하게 되면 그 과도한 아치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척추 기립근의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아치를 만들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데드리프트는 자세를 망칠 뿐만 아니라 허리에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자세입니다. 척추의 중립이란 것은 어떤 정해진 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척추의 중립은 어떤 범위 안에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척추의 중립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척추의 중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살짝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허리가 완전 평평하게 펴진다라고 생각하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합니다. 저한테 가장 편한 허리의 중립 상태는 허리가 완전히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가 저한테는 가장 편한 중립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라테스에는 인프린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요추와 등이 바닥과 평평해지는 자세를 강조하곤 합니다. 이상으로 허리의 각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 그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원인은 허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후면사슬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되는 운동입니다. 하체의 개입도를 올리지 못하고 상체의 개입도가 지나치게 증가하다 보면 허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데드리프트를 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데드리프트는 레그프레스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리의 개입도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허리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리의 스트렝스를 늘려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데드리프트의 최고의 보조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의 최고의 보조운동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두 운동은 각각 모함관계에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두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두 운동에 각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체의 스트렝스를 늘리는 것이 해결 방법이고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드리자면 정지 데드리프트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일단 절대 구부러질 수 없는 포지션에 놓게 하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를 쓰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정지 데드리프트는 처음 정지 시점까지 다리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연습을 시켜줌으로써 다리를 쓰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또 허리를 항상 안정된 포지션에 놓게끔 연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정지 데드리프트를 응용하면 허리의 통증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뿐더러 자세도 굉장히 많이 개선됨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도중에 허리의 각도 변화가 생기시면 안 됩니다. 그 각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보가, 광배근, 척추의 중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를 잘 사용하는 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허리 통증 없는 데드리프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